우리 다들 여기 폈어요? 혹시 없는 사람 있니? 잠깐만, 혹시나 누구지? 혹시나 선생님이 오탈자 있나 해가지고 같이 좀 펼쳐놓고 같이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우리 매나가를 읽는데, 자, 식초에 관한 글이 나와 있어요. 이거 거의 내가 보기엔 한 5분 끝날 것 같아요. 짧아요. 짧은데요? 자, 같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폈지? 자, something in your refrigerator 이렇게 했어. 냉장고에 있는 어떤 것이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대요. As a both of food 음식과요. And as a cleaning product 청소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거 something 띵이 나와 있어요. 부정 대명사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정 대명사고요. 자, 뒤에 형용사는 무조건 얘 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m이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무조건 뒤로 가야 돼. 짧은 나발에도 무조건 뒤로 가셔야 돼요. 자, can be used 나 있어. be used.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비네. 무슨 개념? 무슨 개념? 수동 개념입니다, 수동. 수동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using, is나 x 쳐야 돼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뭘로 쓰나요? both of food. 음식과, 그 다음에, 청소제품을 쓴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Can you guess? 너 추측할 수 있냐? What it is?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볼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어. 자, 여러분들, 뒤에 의문사 주어동사 나와 있네. 이거 무슨 의문문? 네, 맞습니다. 간접의문문이야. 자, 간접의문문이고, 여러분, 앞에는 지금 무슨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 어디서 나와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 비슷하게 이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It is time for you to know the benefits of vinegar. 자, 식초의 장점을 알아볼 때입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it이 비인칭 주어라는 녀석이에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지칭하는 거야. 오케이? 자, 뭐할 때래요? 너가 지금 우리 식초의 장점을 알아볼 때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두 번째 정답은 일단은 타임을 보여주는 AM 형용사적 용법이구나라는 걸 챙겨주시고요. 자,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for you입니다. 앞에 사람의 성질 성향이 나와야지만 of 써야 돼. 그래서 of you 쓰면 안 된다라고 체크해주시고요. of가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돼? 앞에 사람의 성질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대표적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뭐 kind, 뭐 요딴 애들 나와, 뭐 careless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of를 쓰는 거야. 아닐 때는 뭐 쓰는 거야? 뭘 쓰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해석상 투부정사의 주어가 된다. 얘기하는 거야. 숫자는 이해되고 있어?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Vinegar is a strong germ killer. 이렇게 했어. 식초는 강력한 살균 해제입니다. 이렇게 했어. 자, 우리 살균 녀석인데요. Strong이라는 건 여러분들 얘가 지금 정확하게는 AM으로 쓰여서 지금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형용사냐 부사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등부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녀석이야. Am I strong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test, have shown. 자, 우리 실험이요. 보여줬대요. have been 들어가 있네. 무슨 개념? 현재 완료가 나와 있구나. 라고 체크해주세요. 현재 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식초가 지금 to be 자, 99.9% effective. 99% 효과적이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killing bacteria.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요. And 자, to be가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to be about 90% effective. 90%가 효과적이래요. 뭐에 대해서는요? against more. 곰팡이에 대해서는요. 됐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챙겨주셔야 될 게,
show라는 녀석이 오형식 동사를 쓰면은요 to 부정사 자리에 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and to be인데 여러분 이거 to be가 생략된 거가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이형식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있어? 형용사 보호가 나와 있고요. Effectively, ly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체크하셔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ly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보호 자리로 우리 제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있네요. 전치사 안에 V-I-N-T가 나왔다는 거 체크해주시고 impelling bacteria, 박테리를 죽이는 데 있었어요. 얘들아 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his is why 이렇게 해서 자, this is why 하면은 여러분 얘 밑줄 쫙 쳐주시고요. 얘는 그것은 어머한 이유이다 이 뜻이야. 자, 뭐한 이유야? It can be used. 그것이 사용될 수 있대요. As a good bathroom cleaner. 좋은 욕실 청소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데 비용사 플러스 PP라는 뭐가 나왔다? 수동이 나와 있구나 라고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that is why예요. that is why 뭐만 이유라고 나와 있죠. 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돼. that is why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낚시를 어떻게 하냐? 헤헤 너희들 헷갈리지? 하면서 여러분 참조야. CF 참조예요. 참조를 어떻게 나오냐? that is because 요 땅으로 장난칠 거거든요. that is because 들어가면 안 돼. because는요. 뒤에 얘는 이것은 그것은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인이 나와야 돼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many chemical based cleaners 많은 화학 성분을 그 기반으로 한 청소제들은요. based 1이 동그라미 쳐주고요. 과거 분사입니다. 얘가 여기 자리에 ing 같은 거 나와 있으면 웃기고 자빠졌네. x 쳐야 돼. 자,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대요.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요 자리에 지금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얘가 나와 있고 ly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은 부사로 쓰면 틀리구나 라고 체크해야 돼. 자, 사용하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부정사 나왔네요. 두 부정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어. 부사적 용법 형용사 수식입니다. 자, 그 다음 especially 특히 ly 동그라미 치시고요. 특히 지금 여기 부사 자리에요. 그래서 special 쓰면은 안 됩니다. 부사가 쓰였다는 거. 형사 vs 부사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론 고등법 기준으로 한정입니다. 너희 학교 쌤이 고등법이라서 고등법까지 대학 불명이 있었습니다. When you breathe in the chemicals, 네가 화학물질을 들이마실 때는요. 여러분, breathe예요.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고 참고로 breath 이렇게 쓰면 얘는 명사입니다. 얘는 명사로 순이에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자, 조금만 더 힘내고, 저 밑에 볼게. Using vinegar with baking soda. 베이킹소다와 함께 사용하는 이 지금 식초와 베이킹소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is a lot safer. 훨씬 더 안전하고요. And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ing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 개념 무슨 개념이야? 네, 맞습니다. 동명사예요. 동명사니까 주어져 있는 동명사는 뚜껑자로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또 바꿀 수 있어. To use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ER 나와 있고요. 모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얘 무슨 급이에요? 좋습니다. 비교급이에요. 아니 비교급이 도대체 뭔데? 비교급이면 여러분 얘는요. 비교급이 ER이랑 모원이 있거든요. 해석할 때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더 뭐뭐한으로 했을 때고 ER 쓰는 거는 1, 2, 음절 그 다음에 뭐를 쓰는 녀석은 3음절 이상이에요. 발음할 때 사역의 단어가 모여있으면 3음절 이상이야. Safe 하면은 여러분들 음절은 모음 기준으로 하는데 safe 하면 여러분 얘는 2음절이야. 그래서 뒤에 밀어붙인 거야. 알았죠? Effective 3음절 이상이죠? 뭘 붙이는 거야. 자, 이해되고 있어?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라 동그라미 여러분 이 얼라 이건 뭘까요? 거나 비교급 강조하는 녀석이에요. 비교급 강조하는 녀석인데 비교급 강조는 여러분이 해석할 때 훨씬이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급이랑 만나서 훨씬 더 어마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비교급 강조의 특징 여러분들 얘 예, 암기법이 있는데요. 그만둬. 생겼어야 돼. 여러분 비교급 강조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 자, 비교급 강조인데 여러분들 일단 적어줄게. Much, even, 기억나니? Far, a lot. 얘네들 전부가 훨씬 비교급 강조하는 녀석이에요.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암기하는 법부터 기억나시죠? 오케이? 시험이 급하니까 뭐, 이, 시. 자, 그 다음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머릿속에 들어가면 전쟁이야. 그러면 여러분 비교 강조일 때 학교 선생님이 낚시하는 거 여러분 여자리에 베리 같은 거 집어넣을 거거든? 베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베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얘들아 여기까지 적었어? 자, 그 다음에 effective라는 녀석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비 다음에 ly 부사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동사 뒤에 지금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부사 마음대로 바꿔내면 여러분 엑스트라 해야 돼요. 여자 뭐 모르겠어? 어떤 거? Still, far, a lot. Why? 나 원래 친절하잖아. 친절하면 쉬운 셈이지. 아니 도대체 뭐냐고 이거. 자, 그 다음 볼게. 자, in addition. 게다가요. 여러분, 연결사며 연결사 누가 누가 잘 봐야 돼. 얘 다른 말로 furthermore 이런 걸로 바꿔낼 수도 있거든. 혹은 moreover 얘도 게다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 게다가의 뜻이야. 이런 걸로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Vinegar can prevent mold from gathering. 이겠어? prevent 동그라미 그 다음에 from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하나의 용법인데요 prevent 혹은 keep 보통 keep 많이 씁니다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rom 나오고요 ving 용법이에요 용법이야 ing 쓰는데 자 뭐뭐가 자 V-I-N-G를 못하게 하라. 밑에 선지에 keep 이런 걸로 바꿔낼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거 외워놔야 돼. 됐어? 자,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적었어. 자, 마지막 볼게요. When you find more, 네가 곰팡이 발견하면요. Just wipe it. 자, 그걸 닦으래요. With a vinegar and water mixture. 이렇게 해서 식초와 물, 혼합 물로 닦고요. And let it dry. 그것을 말려버려라 해서 마무리됐어요. 자, 여기서 나왔던 건 let. 무슨 동사? 사역동사니까 뒤에 목적 부호절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 To 부정사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혹시나 진짜 여러분 고등부생들이 이걸 어떻게 사악하게 바꾸냐면요 allow it to dry
만약에 allow 쓰면은 allow는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녀석이거든요. 앞에 레신들이 allow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알았니?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질문 있니? 자, 질문 없으면은요. 자, 도식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 앞에 보셔도 괜찮아요. 앞에 보셔도 돼. 냉장고에 자, 우리 여기 있는 게 자, 냉장고에 있는 어떤 음식? 청소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게 누구였어? 식초. 식초였어요. 자, 그래서, 자, 뭔지 추측 가능하냐? 라고 올렸죠? 식초의 장점을 알 때가 되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식초는 강력한 세균 킬러였고, 실험 결과, 식초가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99.9% 효과적이었고, 곰팡이의 약 90%의 효과적이라고 그랬어. 누가 지금 누구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지금. 내용 일치 문제를 잘 맞힐 수 있겠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욕실 청소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항에 기반을 둔 청소대인데요. 특히 들이마실 때 사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 비닐을 대신에 화학 기반을 많이 둔 청소를 쓰면은 얘가 들이마실 때이 화학 물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알았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식초랑 베이킹소다랑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비교적 강조했어, 아까 전에. 그래서, 게다가, 식초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곰팡이를 발견하면은, 식초와 물과 혼합물을 딱끈 다음에 건조하게 두어라. Let it dry. 자유 공사 썼어. 됐니? 자,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펼쳐야 될 녀석은요. 여러분, 제가 정리한, 지금 오늘 새로 준 마지막 대화문 피니쉬 있는 녀석, 개 펴주세요. 마지막이야. 자,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다시 한번더 읽어보는 거 추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좀 한번 읽어볼게요. 주성이 좀 지각하는 중. 심심하지만. 힘들어. 이게 전달해 주는 거지.
진짜 그럴 수 있지 왜? 내 말자 잠깐 너. 그럴 수 있지. 자 조용. 자 집중. 얘들아, 내가 이걸 또 제작한 이유. 일단은 얘들아, 난 녹아다 할 시간이 없고요. 자 집중. 이거 다 폈니? 폈어? 이거 오늘 최대한 거의 다 끝낼 겁니다. 최대한 거의 끝내고 아마 수요일 날 조금 깔짝하면 끝날 거야. 자. 여러분 연녀석 보면은요 지금 대화문이랑 뒤에 조금 막 짜바리들 있죠? 짜바리들 얘들아 확실하게 본문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짜바리들까지 전체 다 낸다고 그랬어 니네 학교 범이야 웃긴 게 지난번에 내가 짜바리 다 준비해 줬잖아 근데 나오면 정작 본문에서만 나오고요 개끼만 하거든 시험 보면 확실하게 물어봤어? 됐어? 얘들아 오늘 일단은 급한 것부터 다 하긴 할 건데요. 나 학기센터한테 가서 본문만 나오는 뒤 뒤에 막 오늘 내가 나와서 얘기해 줄게. 걔네들까지 나오는 조금 얘기해 주세요. 자 집중 얘들아 아시들 뭐해 데이터 없어 뭐해 고백했어
쪽지로 난 너를 사랑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자, 얘들아 여기는 다 외워. 이러면은 너무 빡세니까요. 학교쌤이 정리한 것만 다 밑줄 쳐놨어. 알았죠? 밑줄친 거는 학교쌤이 지금 밑줄친 거는요 여러분들 얘네들 다 쓸 줄 아셔야죠. 적어도 이 표현이 얘네들을 대체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 다음 시간 되니 이런 녀석 추가할게요. 나한테 너무하고 뭐라고 하지 마. 니네 학교 프린트물이 정리되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것도 얼마나 바쁜거고 숫자가 맞아 아니에요. 그렇지.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아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나 이 정도만 찾겨나? 알았죠? 그다음 밑에도 밑에 보시면 늘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네 개로만 압축시켰어요. 쌤이 한 번만 내가 외우게 시킬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주는 이유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미리 눈에 많이 익혀놓으시라고요. 알았니? 자 그다음 뒷장 넘겨봐. 뒷장 보면은 채아는 네가 좋아하는 게 있어. 숫자가 얼굴이 어두워져. 근데 여기 왜 이거 안 쓰이는 경우? 아 이거는 백지 학습법이에요. 근데 얘들아 지금 시간이 없죠? 쓸 시간 없어. 맞죠? 쓸 시간 없어요. 이거 보고 떠올릴 때까지 공부하시고요. 알았죠? 뒤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내가 또 이쁘게 아, 정답 만들어 놓을게요. 맞지? 스스로 연습해보고 갖고 오란 얘기야. 알았죠? 네. 싫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표정이 왜 그래? 수찬아 좋아 싫어? 그치? 아 그치? 야 문제 내 영어를 갈아맞춰서 지금 다 만들어놨네 지금. 맞아 아니야? 그치? 자 뒷장 넘겨. 이거는 참고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 했었어요. 자 우리 몇 페이지 갔냐면 페이지 8페이지. 자 우리 지금 짜바리들인데 얘들아 우리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르게 빨리 거의 없었어요. 저는 약속한 대로 거의 빨리 없었어.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수업 지금 이제 G4 포함해서 세 번 나왔잖아. 세 번 나와서 지금 다 끝났잖아 지금. 맞죠? 자 리서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ER 붙이면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Fight 다음 ER 붙이면 뭐야? 사람. 자 ER 나왔는데 자 아 우리 동사 뒤에 ER 붙이면 전부 다 사람이 되는 녀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 자 우리 science가 있는데 TIST 얘 붙여서 사람이 돼. 알았죠? 이 단어는 당연히 여러분들 갖고 오셔야 돼. Art, artist 하면 예술가. Tourist 이 단어는 여러분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cartoonist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뒤에 월 붙이는 녀석도 있습니다. Inventor, actor, visitor, or, ER 있는 거 잘 공부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Thomas Edison was a great inventor. 자, 우리 토마스 에디슨을 위대한 발명가였다. Inventor 뒤에 or 쓴다는 거. Interviewer, 인터뷰 진행자들은요. Ask me about my future plans. 네, 내 계획에서 물어봤다. 인터뷰는 뒤에 붙여 ER.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리서치는 뒤에 이어 붙인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자, world partner 이렇게 했어.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관용어 표현인데요.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Keep a diary, 얘기를 쓰다. Keep promises, 약속을 지키다는 뜻이죠. 알았지? 얘네들은 당연히 갖고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Our children learn to keep promise. 학생들은 뭐 하는 걸 지켜야 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얘들아 keep promises 쓸 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A를 썼어요. 맞죠? 하지만 promise 뒤에 뭐 썼어? 복수형 씁니다. 복수 쓴다는 거 체크해 주고. 이게 뭐해? 어 진짜. Come on. Don't tell him the truth. 그 사실을 말하지 말래요. He can't keep a secret. 그는요 비밀을 지키지 못한대. Keep a secret이에요. Keep secret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지? 그 다음에 When I was child, 내가 애송이었을 때 I kept a diary. 나는요 일기를 썼대요. Keep a diary예요. 됐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간 드릴게요. 시간 10초 쭉 정독하세요. 정독하세요. 준비 시작. 네. 어떤 상황에 표시되는지요? 네네네.
야, 나 별명 하나 붙여줬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별로? 이거 별로야? 상관없어. 진짜? 아니, 숨겨 뭐 항상 뭐 떠올리는 게 있었거든? 아, 이거 나 혼자만의 서비말인 줄 봐줘. 좀 넘지 않았어? 티맨이요. 말할게 진짜 말할게 숨겨 상처 받은 거 아니지? 자 놈이에요. 선생님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알았지? 느끼우. 자 하나 볼게. 자 우리 라이틀이 있는데 자 우리 주변의 식물의 입점을 보고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얘네가 왜 이렇게 썼는지. 자 가을릭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찾아볼게요. 키는요 오형식 따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 뭐 쓴다? 형용사를 쓴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형용사 씁니다. 하프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 뭐 쓰니? 동사 원형 혹은요 투부정사 둘다 써도 상관없어요. 띠는 것도 뭐 지금 여기도 똑같이 keep 쓰는 거 아까 전에 얘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쓰는 거 이것만 체크할게. 자. 마늘은 감기 낫게 도와주시고요. get over라면 여러분 미주치 get over 무슨 뜻이야? 낫다, 극복하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미래에 질병을 예방해 준다. sick, this, any, ss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요 명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명사형 정미사라 합니다. sad, 슬픈 이죠. 형용사 다음에 ns 붙이면 명사가 돼. sadness, 슬픔. 알았죠? happy 행복한 happiness 행복 알았니? 자 그다음에 자 우리 포테이토는 살 빠지게 해준다는데 난 감자 포테이토 되게 좋은데 왜안 빠지지? 자 역소리 했고요. 자 밑에 볼게. 자 식물에 지금 이로운 점을 정리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포인트만 잡을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우리 킵이라는 거 아까 전에 목적격 보호자를 형용사 쓴다 그래서 그다음에 help 오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to부터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make라는 게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로 쓰였어. 사역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썼죠. get better faster.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넘겨도 괜찮니? 넘길게요. 자 그다음 뒤에 볼게. 얘들아 이거 봤어요? 안 그러면 처음 뵙겠습니다 해요. 학교쌤한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도 억까당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 자 시간 있어. 자 볼게. Potatoes 감자는요 are good 좋대요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대. 얘들아 공부서 따라해서 적으세요. 자 건강에 지금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They 그것들은 keep Your heart, 당신의 하트를 어떻게 한대? 건강하게 해준대. Because, 왜냐면 they lower blood pressure. 이렇게 해서 AM이야. 그것들은요, 혈압들을 낮춰주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리했듯이 일단은 여기 남아있는 데이가 가르치는 게 위에 있는 potatoes. 얘를 가르치고 있어. 얘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keep 오형식 동사 다음에 뒤에 health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cause가 들어가 있고 뒤에 because는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점. 하나 또 참고로 챙겨야 되는 게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전치사로 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얘쓸수 있으면 틀린 녀석이에요. 뒤에 동사만 나옵니다. 자, 내려올게. They also solve your skin problems. 그것들은 또한 뭐 한대요? 당신의 피부 문제들을 해결시켜준대요. 해결시켜주는데요. Potatoes. 자, 우리, potato 감자즙이래요. Mixed with honey. 꿀과 섞은 건데요. 자, AM으로 뒤에 속도를 줍니다.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과거분사 썼습니다. 안 쓰면 안 돼.
자, makes your skin. 당신의 스킨을 어떻게 만들어줘? Soft and clear. 부드럽고 맑게 만들어준대요. 자, 여기 있는 게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make는 사형동사로 넣을 수 있을까? 그냥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로 뒤에 형용사를 뒤에 취할 수 있습니다. 동사 넣으면 안 돼. 알았죠? 자, 그 다음 in addition, 게다가요. 게다가 they help you. 당신이 뭐하게 해줘요? lose weight. 체중 감량하는데 도와준다라 했어. ADM. 아까도 그랬다. 게다가는 moreover. 그 다음에 furthermore.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다 했어. 됐니? 그 다음 if you eat potatoes. 네가 감자를 먹는다면요. 주어 동사가 나와있죠. You will stay full. 포만감 느끼래요. For a long time. 네, 동안요. ADM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셔야 될 거. if라고 나와 있는 거, is라는 녀석인데 여기다가 will을 쓰면 안 됩니다. will it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다들 기억나니? 시조, 현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을 쓰면 안 된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 하지만 주절 자리, 주절 자리에는 will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조심해. 그 다음, potatoes help you stay healthy in many ways. 그래서, 자, 우리 감자는요, 지금 건강하게 해준대요. 뭐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ADM이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stay는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health 나오면 여러분 틀려요. Y까지 붙여야지 형용사예요. Y까지 나와야지 형용사니까 health 하면 형용사입니다. 너를 건강으로 만든다 하면 이상해지잖아. 알았죠? 자, 넘겨도 괜찮아? 자, 내려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read and match 이렇게 나있는데요. 자, 우리 약간 삼과 복습이에요. 이거 지금 하면서 좋은 게 삼과 살짝 복습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법도 한번 싹 다 복습시켜줄 거야. 오케이? 자, 스페리치. 자, 우리 시금치가 있었는데요. 뽀빠이의 자, the secret of Popeye's superpower. 뽀빠이의 초인적인 힘의 비결이라고 그랬고요.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이렇게 했어. 지구상에서 건강이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 했어. 원 오브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있니? 최상급이 나오고 다음에 복수명사 나온다. 혹시나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뭔 소리야 하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서 봐야 돼. 자, 이거 사용되었는데요. With the sensors to find bombs hidden in the ground.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hidden이 나와있네. PT, 과거분사로 꾸며줍니다. 여러분 과거분사 꾸며주는데 다시 한번 여기 뭐가 생겼다 했죠?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그 네. 그 아니, 너 폭탄이 상황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 동사 플러스 비동사. 네, which are hidden. 알았죠? 관계 주격 관계 동사 플러스 비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문법도 다 봐. 알았죠? 자, used 사용. 자, 우리 당근인데 used to make snowballs and bicycles. 스노우가 자전거 제조되는데 사용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made into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튼튼하고 가벼운 물질을 만들 수 있대요. containing 또 포함하고 있대. a lot of vitamin A. A를 포함하고 있대요. 쉼표 위치 나왔네. 계속조용법이야. 계속조용법 쓸 때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kiss your eyes healthy. 당신의 눈을 맑게 해준다.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여기에 형용사가 나와있어. health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거 참고로 다 교과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오시 처음에 쓰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 다음 tomatoes. 자, 토마토들은요 good for keeping insects away. 이렇게 해서 곤충을 쫓는 데 되게 좋고요. 가식을 여기 줄게요. poisonous. 어때요? the 1,000 acres. 이렇게 해서 자, 1,800년대까지 독성이 있다고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토마토 야 건강한 거다 이러니까 막 먹기 시작했죠. 기억나셔야 돼. 너도장 기억나? 좋아. 살짝 티비 영어 듣듯이
자, spinach, carrots, and tomatoes are good for. 여러분, 꿀이에요. 꿀 뒤에 뭐 나와야 돼? 전체다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왔죠? health 다음에 why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죠. why 있냐 없냐 잘 조심하세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하나님. 자, and can be used in surprising ways. 자, 놀라운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대요. be used 수동 썼습니다. 그 다음에 surprising 왜 ing 썼니? 여러분 감정 부사인데 감정을 유발시키면 ing라 그랬어. 이리는 감정을 지가 느낀 거야. surprised way 하면은 지가 놀랐던 방식, 지가 놀라 우리나라도 그럴싸했지만 여러분 감정 유발시키니까 ing 써야 돼. 됐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sunflowers. 자, 해바라기 꽃은요 always face the sun. 태양을 바라본대요. 자, 얘 동사로 직면하다 바라보다는 뜻이야. 자, before they bloom, 얘들이 피기 전에 we could use that characteristic to produce energy from the sun. 태양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그런 활용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30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Did you know you look at me and some got Jabari to happen? That's it. Did you know you go on Jabari to happen? So, I am sure. Would you have to go to the house and go to the people? I don't know. I'm young now. We are taking you. You're going to make a fishy. I'm going to fishy. The idea of Mark is a good idea. She put a moment and house got to be communal. We got Chinaki birthday to Chinaki again. Good evening. I don't see. 그렇지? 자, 볼게요. 자, 우리 create. 자, sunflower battery. 해바라기 전인데요. face. 여러분, face가 여기서 직면하다는 동사의 뜻이에요. 자, 바라보고 직면하는데요. the sun. 우리 태양을 본대요. during the day. 하루 또 낮 동안이라고 했어. 여러분, for 쓰면 안 돼요. x라 쓰시고요. for로 쓰면은 뒤에 숫자 써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produce more, 더 많은 걸 생각하는데요. electricity, 전기를요. 더 많은 걸 생각하는데 than other batteries, 다른 전지도구들. 자, 여러분 요 녀석도 다 본 거 맞죠? 그러면? 본 거 맞죠? 할게요. 자, the sunflowers, 해바라기 해양 전지는요. is a good way, 좋은 방법이래요. 뭐 하는? to produce energy. 에너지를 생산하는요. AM으로 꾸며주고 있어. 보니까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있네. 두부 동사 여기서 얘는요. 무슨 조용법이야? 형용사 조용법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어? 자, 그래서 다음 과목 함께 It is a battery. 자, 그것은 배터리인데요. Invented from the idea of the using characteristics of sunflowers. 그래서 자, invented부터 여기까지 과를 걸어놨고 AM로 꾸며주고 있네. ED로 꾸며줬습니다. 여러분들 왜 ED로 꾸며줬어? 발명 한 거야? 발명 된 거야? 된 거니까 수동입니다. 옛날에 얘기했던 경험이 수동으로 쓰면 여러분들 어법상의 형태로 뒤에 세 가지 형태가 나온다. 첫 번째 아예 안 나온다. 두 번째 부사가 나온다.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다. 기억나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네요. 맞죠? 어법상으로 불러야 돼. 자, 걱정하지 마. 다 청석해줄게. From the idea. 자, idea. 이 idea에서 나왔는데 of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nflowers. AM으로 꾸며주고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어? 여기까지 꼼꼼히 챙겨줄 쌤이 왜 있어? 요즘 공부해. 난 영어를 태웠어. So, like sunflowers, 해바라기처럼 it faces the sun. 자, 그것은 태양, 자, 태양을 향한대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자, so, 그래서
It produces. 자, 그거는 생산한대요. More electricity. 자,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대. Than other batteries. 다른 배터리들보다 AGM 쓰면 되겠죠. 어? 자, 여기서도 어법상으로 조금만 챙겨야 될 거는 of라는 게 여섯 개 나와 있고요. 뒤에 ing라는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거 체크 하나 찍혀 주시고. 어? 자, 여기까지 접었죠? 얘들 너무 빠르진 않니? 속도 괜찮아? 빠르면 좀 조절해 주려고. 자, 그럼 볼게. 자, there are many poisonous plants. 독성 있는 많은 식물들이 있대요. 자, there is, there are, lies면 뒤에 있는 명사랑 수 일치해야 된다는 거. 핵심만 적을게요. 예전에 다 배웠던 녀석입니다. A plant. 자, 식물인데요. Called elephant. 코끼리. ear까지 다 소리. Elephant ear. 코끼리 귀라고 불리는 불리는 게요. Is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나 있어. 중요하게 표현해야 될 거 이리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분사예요. 우리 주요 어법입니다. 과거분사 뭐가 생겼댔어? Which are called.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어법부터 싹 한번 복습하게 그 다음에 참석할게요. 그래서 the name, 그 이름은요. Came from. 자, 왔대요. 어디서 써? From its huge lips. 커다란 이파리였었는데요. That look like an elephant's ear.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M으로 앞에 있는 lips 꾸며줍니다. 자, 보이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야? 코끼리 귀처럼 보이는 겁니다. Look like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look 같은 게 아니고 원래 look이라는 녀석은요. 뒤에 형용사만 나오는 녀석인데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요. look 다음에 like를 써야 된다는 것까지 챙겨주세요. 자, 마지막 볼게요. Surprisingly, 놀랍게도요, ADM이야. It is only poisonous. 자, 오직 위독하대요. To animals, 동물들한테만요. Not to humans, 인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마무리됐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굳이 좀 나오자면은 대명사가 누구 지칭하는지 여기는 plant를 지칭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입도 지금 지칭하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이 플랜트를 지칭하기 때문에 지금 이씨 썼습니다. 어? 자, 다들 여기까지는 됐어요. 됐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표현인데 조금 더 마무리할게요. 조금 더 마무리할게요. 나도 죽으려고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너무 행복해. 힘들구나. 조금만 마무리할게. 조금만 마무리할게. 자, 우리 사과 대화 표현인데, 자, 주요 표현 선생님이 미추신 녀석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어. 나머지는 그냥 보고, 아, 얘가 역대수를 대신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세요. 미추신 것만 외우세요. 그러면 외울 거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맞죠? 자, I wonder. 나는 이게 궁금해.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뒤에 의문사 좋은 거 나왔네. 무슨 의문문? 네, 간접 의문문이었어. 간접 의문문 어순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about 어머니 생겨줄래? Do you know 뭐뭐뭐 아니? I want to 혹은 would like to know 나 이거 알고 싶어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어요. 밑에 나오는 참조해서 싹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잠깐만. 자, 그 다음 설명 요청하게 했었는데 Could you explain what it is? 자, 그게 뭔지 난 설명해줄 수 있어 라고 나와있어. 얘도 지금 뒤에 간접 의문문 나와있는데 이거를 c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쓸 수 있고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it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이 정도까지는 외워주세요. 됐니? 뒷장 넘겨도 괜찮아? 자, 뒷장에서 똑같이 보시면은 한글인데 여러분들 이거 제 추천은 최소한 뒤에 동그라미 다섯 번 그리시고요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체크씩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섯 번씩. 오케이. 자, 얘네들 쭉쭉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할 거야. 아니 지금 나는 효율성 마지막에 효율성 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를 지금 숙제를 줄 건데 와서 물론 제 베스트는 이거를 보고 너희들이 영작을 떠올려야 되는데 보고 영작하는 과정을 다섯 번 해보세요. 알았죠? 해와. 솔직히 나는 수직 방법이었어. 너희들이 이렇게 다섯 개 하고 에이 숙제 검사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속이라면 속이세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봅니다. 알았죠?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마.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얘네들까지 하고 자 여기 쭉 넘겨서 마지막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2페이지. 그럼 다음 시간에 한 농담을 하고 10분 하고 일단 마무리 되겠네. 그래서 1인 나 10분씩 그리고 보시면은요 네, 뭐? 마지막일수록 실전 감각을 키워야 돼요. 알았죠? 시간 제한 주고 세요. 다음 시간 대리 문제를 더 고민 중이야. 몇 문제 하지? 좀만 더 고민해 볼게 그거는.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빨리 마무리합시다. 얘들아 이걸 만드는 나는 얼마나 타이핑 하나씩 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알았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PPT 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알았죠? 카를로스? 자, 다들 고생했고요.